예. 서청주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김옥렬입니다. 지금 멤버가 이제 바뀌었을 텐데, 수년 전에 대전에서 CBF 캠프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했어 같이 했었고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제목이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주제에 맞도록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면은 먼저 우리가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아주 긴밀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속성에 반대되는 뜻을 내시거나 행동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영적 거성이라고 일컫는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 놓여진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누구에게든 가장 엄숙한 사실은 어떤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를 다루어왔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런 것 같아요. 교리는 그냥 지식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뿌리와 기둥이 되는, 줄기가 되는 이런 진리를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이 어떠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양식을 제공해줘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지정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 지성에 와닿아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알라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하라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먼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고 행하든지 말든지 하죠. 모르고서 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미 없다면 이성적인 행동은 불가능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신앙적 지식이 없다면 신앙 행위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그 뜻의 상관성, 이 두 시간에 걸쳐서 내일까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거기로부터 그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뜻이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결코 반하게 뜻하시거나 행동하실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을 모순되게 하는 일이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돌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 뜻하고 어떤 관계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구원의 날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중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랬던 믿음의 2세대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차원에서 내가 분명히 거듭난 날이 있단 말이죠. 영적 출생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되 맹목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 홀 안에도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생산했겠죠. 만들었겠죠. 그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내 뜻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연주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우리 신앙 여정이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신앙의 영적인 신앙으로,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믿음이 오래됐고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게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걸 다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이런 엄청난 갭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땅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갭이 있어요.
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죠. 그러면은 이런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일치를 이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뜻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성장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 감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제껴두고요. 우리가 명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기도 중요한 요소지만 성경을 제껴놓고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가 돼요?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요.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면 행할 책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자원들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동력, 능력인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맞죠? 그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그냥 섬기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자매들부터 제가 섬김을 받고 저도 형제자매들 섬기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도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런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시험 문제 나는 겁니다. 네. 성자 떨림이죠? 우리는 아직 연약, 이 육신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좀 표현하는 말이, 용어가 속성 또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윤리도덕과 상관없는 속성이 있어요. 윤리도덕과. 그것을 이제 비윤리적 속성 이렇게 말한다면 윤리적 속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비윤리적 속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시죠. 그리고 무변하신 분이다. 이 무변과 불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무변은 이 가장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가변자거든요. 이 변자가 여기 불변은 변할 변자고 한자로. 그래서 무한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아까 제가 들은 멘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왕은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왕정 시대 때면은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왕의 백성이에요. 다 왕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 죄 문제, 지옥 가게는 그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구주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만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주라고 하는 말은 불과 열 몇 번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한 20회 많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못하는데. 근데 주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만도 700회가 넘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요 한 가지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요, 확실하게 각인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한 문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 어떤 문자를 기록했나요? 응? 이스라엘 말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라고 그러죠. 이 주라고 번역된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주라고 번역한 말은, 신약성경은 당대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그리스어예요.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큐리오스. 이건 절대 주권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절대 주권자. 그럼 답이 다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을 읽어보세요. 명백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윤리적 속성은 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거룩함, 또 하나는 선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과 이제 관계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뭐 참되시다, 또는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관계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을,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뭐 지선하시다, 주는 지선하시니, 이런 말이 느헤미야 13장에 있는데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모양도 없는 분이라고요. 거기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17명의 친구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잘 왔습니다. 사실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든지 간에 여기에 와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 받을 때도요, 제 고향이 콩밭면은 안항내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어딘가요? 여기 젊은이들이 다 몰라요. 나이가 든 사람들만 아는 것 같은데 충남 칠갑산이라는 데예요.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콩밭면은 안항내야 뭐 이렇게 하는 찬성이 아니라 세상 노래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군대 가기 만 2년 전에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제가 딱 20살 여름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절 이 청년기 20대를요 고스란히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 여러분들 심정을 알아요. 근데 거기는 교회도 없었거든요. 교회도 없었는데 저 멀리 있는 친구가 이런 캠프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칠갑산 그 심심산골에 살고 있는 이 청년을 불러서 캠프에, 성경 캠프에 참석시키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아, 그건 뭐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악을 계획하지도 않고요, 악을 조장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뜻,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내 백성이 그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행복해지기 바라나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마다의 대답을 다 내놓을 거예요.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시라고. 그래서 그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리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결국 불행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 중심. 원래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여 에덴에 두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원래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됐던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됐던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신본에서 인본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내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바라시고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자고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맨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나님을 알면, 진짜 알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아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진짜 알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 원수들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행할 책임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 우리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제 참 경건했던 분들은요, 뭐 저도 좀 부족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 한 세대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 얘기를 하면요, 편안히 앉았다가도 바로 무릎을 꿇고 막 그랬대요. 아 그게 뭐 어때서? 너무 그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그분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롭기를 바라죠. 그렇죠? 지혜롭기를 바라죠. 진짜 성경을 많이 알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분들을 보면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지성이, 우리 지혜가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됐다, 어리석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불러 모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 생활인데, 이런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요, 우리도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요, 전부 뭐 하나님을, 대부분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크리스찬의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쩌냐기도 말했지만은, 우리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과 과학이 서로 반하는 것처럼, 대립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보면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분의 행사가 나보다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럼 하나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제가 여기서 멘트를 좀 해드리겠는데,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그게 내 기준으로 잘 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이기적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랬어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을 마음에 의식하면서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어떤 사람이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다 살피시고 동기까지 살피시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아마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뭐예요? 욕하고 잘못하고 그 비도덕적인 것들 그런 건 어떤 죄일까요? 근본적인 죄가 뭐겠어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계시죠? 그럼 부모님이 분명히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나를 지금 가르치시고 나를 지금 보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도 부모님 날 몰라라, 당신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페르나라고 해요. 페르나. 죄악된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게 본질적인 죄다 이 말입니다. 또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생애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게.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았다. 누구?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능히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진짜 위하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삶을 맡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오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제가 겪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